하나님의 권능과 약속들이 쇠퇴하고 우리가 아는 질서, 우리가 아는 기대, 우리가 아는 수단으로 교회가 방법론을, 목적을 구하게 되는 것이 최고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굉장하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구한 것이고 그것을 내가 아는 방법, 내가 원했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면 그게 뭐에 쓸모가 있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 상상할 수 없었던 걸 만들죠. 그게 뭡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자가 뭐가 다릅니까? 예수를 압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동등한 모습으로 우리 손에 죽으러 오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무슨 이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별이 예수 믿는 어떤 우월한 보상이나 증명이 안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불만입니까? 예수가 그렇게 오셨는데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귀한 모양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아닙니까? 우린 그걸 못 참는 거죠. 이기게 해달라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제대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그 이상의 진정한 세계관, 역사관, 종말관, 현실관이 다 무너져버렸죠.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는데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고요. 현실.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답니다. 유다가 두들겨 맞고 그들을 두들기는 데 쓰인 자들이 아까 얘기한 요셉의 형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 같고 두들겨 맞아서 망한 것 같은 유다는 요셉같이 총리가 되고 하나님식의 인생 속에 어느 인생 하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창조주와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영광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약속들 속에 도망갈 것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이냐 말이죠. 난 모든 것을 용서하지만 거짓말만은 안 돼. 이건 안 됩니다. 모든 잘못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잘못이 거짓말입니다. 뭘 하나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안 돼. 이 잘못만은 안 해야 돼.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우겨도 괜찮습니다. 배신하고 최고의 지위에 오른 게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사탄아까지 갔던 자리에서 수제자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십시오. 부끄러운 역할을 맡을 것인가? 명예로운 역할을 맡을 것인가가 언제나 여러분의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도 됩니다. 잘못하면 지옥 간다라든가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한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스스로가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기회입니다. 70번씩 7번 그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여러분이 실패할 때마다 크는 거죠. 다음엔 내가 한 번 더 잘할 거야. 이것보다 낫게 할 거야. 그게 인생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배짱. 배짱이라는 단어를 믿음과 같이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아들을 보내신 그의 말릴 수 없는 진정성이 나의 존재와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다.